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당일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외과의 김진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이 당일에 하는 게 있고요. 또 일반 대장 내시경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예, 보통 일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전날 집에서 저녁 시간부터 장을 비우는 장 전결제를 먹고 밤에 1차 작업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장 전결제를 또 복용을 하고 그러고 병원에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방에 계시거나 이동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당일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내원하셔서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병실을 이용하셔서 오전에 장을 비우고 비워지는 대로 오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장 전결 작업이 이루어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 정도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분들의 관장 상태를 체크하면서 장 세정 작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장 세정 작업이 끝나면 대장 내시경실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점은 검사 전날 밤에 고생하지 않고 검사 당일 새벽에 설사를 하면서 병원까지 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오시거나 이동 거리가 먼 분들한테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불편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서 불편하게 있거나 이동 중에 불편하느니 차라리 병원에 와서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일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당일 대장 내시경 검사도 일반 대장 내시경 검사와 똑같이 식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잡곡밥이나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 거, 질긴 채소류 같은 것들은 검사 전에 섭취를 하게 되면 검사 때 대장이 남아있어서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또 씨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키위나 수박 같은 그런 과일들 한 3일 정도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정말 힘든 게 저는 물을 많이 먹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액상형 타입인데 최근에는 이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타입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예, 한 3년쯤 전에 기존의 그 액상형 장 전결제의 단점이 냄새가 고약하고 맛이 고약하고 2L에서 4L 정도 섭취량을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약 형태의 장 전결제가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긴 했지만 단점이 32알이나 되는 약을 먹어야 되고요. 한 알 크기가 강낭콩만 해서 좀 삼키는데 예, 사이즈가 좀 불편을 줬죠. 그리고 또 장 전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액상형 장 전결제에 비해서는 많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 가스 제거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28정으로 그 용량이 줄어들고 알약 크기도 사이즈가 삼킬만한 정도의 사이즈로 줄어든 새로운 제제가 출시돼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액상형 장 전결제로 장 그 전결을 시키는 환자분들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가 액상 전결제를 드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됩니다. 저도 한번 포기해봤어요. 예,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알약으로 된 이 전결제가 출시돼서 환자분들 반응은 이 정도면 10번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환자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일 대장 내시경의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좋은 아침 외과 김진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